뒤로 빼서 이렇게 치는 분들이나 이렇게 되는 오버 스윙을 하신다거나 이제 드라이버 더 가고 수직으로 만든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숙여 보시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쿠샤킴 프로입니다. 아, 오늘 그 아침에 좀 사우나진 갔다가 집에 좀 자고 왔더니 머리가 좀 부수수합니다. 원래 그랬던가? 그런 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필드에서 볼 칠 일이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유튜브의 어떤 그 조회수도 점점 골프는 쭉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들도 뭐 책임감을 갖고 계속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필드에서 이제 볼을 막 치다가 이제 서서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초보자들도 마찬가지고 웬만큼 치시는 분들도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이제 기본적인 거 백스윙 탑.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백스윙은 50% 이상이다. 골프에서 백스윙은 50% 이상이기 때문에 백스윙 탑을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오버스윙을 하는지 아니면 비거리를 늘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백스윙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감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백스윙을 하는 법, 요거를 제가 좀 어디서 공부한 게 있어서 그 공부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우리 그 단톡방에서 쭈연이님이 백스윙이 잘 안 되고 오버스윙을 하는데 그거 좀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겸사겸사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겸사겸사 내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잘 따라오시고요. 이거는 클럽이 없어도 연습 빈손으로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 번씩 영상 보시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친구 출발할게요. 브려그그. 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나는 백스윙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아니면 테이크백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다, 아니면 나는 백스윙 탑을 잘 만드는 거에 신경을 써야지, 아니면 뭐 어드레스에 신경을 써야지, 아니면 볼을 치는 데 신경을 써야지, 아니면 피니쉬에 신경을 써야지,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웬만큼 잘 치는 분들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이 테이크백하고 백스윙에서 이 백스윙 탑, 요거를 많이 좀 신경 쓰시고, 아무래도 초보자로 가면 갈수록 요 볼을 때리는 임팩트, 요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볼을 치기 직전에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요쪽에서 만들어지는 구간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내가 스윙을 하면서 잘 됐네 잘못됐네 요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내려오면서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백스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빈손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볼을 칠 때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영상 올린 거 보면 스윙을 이렇게 뒤로 빼서 이렇게 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스윙을 해서 오버스윙, 뭐 오버스윙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되는 오버스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손을 이렇게 놓는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는 부분이 많죠.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면서 손을 놔서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볼을 치실 때 이상한데 왜 내 왼쪽 눈으로 이 헤드가 보이지?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오른쪽에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올바른 건지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저희 나이 또래는 그 옛날에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옛날에 우리가 딸다리라고 그랬는데 경운기의 그 시동을 걸 때 어떻게 걸죠? 요즘은 뭐 버튼을 눌러서 걸겠지만 옛날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게 옆에다 레버를 딱 꽂고 이렇게 몇 번 돌려주고 샥샥샥샥 한 다음에 고개 드릉 걸어버리죠. 이 골프도 마찬가지로 볼을 칠 때 하체, 뭐 허리, 골반, 복근, 그 다음에 등근육, 그 다음에 뭐 팔, 손목, 헤드 해가지고 볼을 빵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백스윙 타면서 딱 올라갔을 때, 아, 내가 어깨가 어디까지가 최대로 간 거고, 이 최대로 간 거에서 뭔가 이렇게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싹 돌려줘야 항상 얘기하는 그 순차적인 스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거나, 그러면 이건 순차적인 스윙이 아니라 그냥 뭐 상체만 이용하고 아니면 팔로만 치는 스윙이 될 것이고, 최근에 그 요즘에 연습장에 오신 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까지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쳐서 공이 이상하게 맞나, 어이씨 내 드라이버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뒤 너무 뒤에서 쳐가지고 볼이 잘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일단 뭐고 이거고 저거고 간에 백스윙 탑의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나온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제로 포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로 포지션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백스윙을 해서 속도가 제로가 되는 시점, 백스윙 탑이죠. 백스윙을 올려서 이 제로가 되는 시점에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세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앉은 자리에서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팔을 이렇게 펴시는 겁니다. 오른팔을 쭉 펴서 지면과 수평이 되게, 지면과 수평이 되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올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면과 수평이 되게 옆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면과 수평이 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쓱 가보세요. 그럼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 정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무슨 오십견이나 이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게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덜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한번 가보세요. 들어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딱 팔을 드시고 그대로 뒤를 빼셔서 이 뒤까지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자, 지금 발을 벌리고 이제 어드레스 하는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오른손을 딱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하고, 이 수평이 된 걸 옆으로 돌고 좀 더 가서 이 정도가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뭘 하시냐면 그대로 어드레스 하듯이 앞으로 숙여보시는 거예요. 숙여보시고 이 팔을 보통 얘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죠. 수직으로 손목은 뒤로 딱 제끼신 다음에, 그래서 그대로 더 가고 수직으로 만든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숙여보시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면서 몸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최대의 끝이 여기에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대로 돌고 몸을 돌려놓고 지면과 수평으로 한 다음 그대로 빠져서 이 상태에서 몸을 돌려서 팔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왼손이 이제 딱 가서 여기를 만날 수 있느냐. 근데 대부분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바닥은 거의 하늘을 보게 해놓고, 왜냐하면 나중에 요 채는 힌진 자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왼손을 쓱 갔다가 이렇게 맞는 정도. 내가 왼손을 쭉 뻗었을 때, 힘으로 이렇게 쭉 뻗는 게 아니라 왼손을 가볍게 이렇게 뻗었을 때 오른손의 최대치와 만나는 이 지점을 딱 조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온몸의 근육이 막 비명을 질러요. 막 쫙쫙 늘어지는 비명을 지릅니다. 저도 지금 이걸 하면 이런 데가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연습을 해서 스트레칭을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아프지만,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면 지금 아프게 해놓은 상태보다는 좀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치에 근접하게끔 이 동작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발을 어드레스 한 정도로 벌리고 팔을 이렇게 지면과 수평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뒤로 제껴서 최대한 제낀 다음 몸도 제끼고 90도를 만든 다음 이거를 가서 가볍게 양손이 무슨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딱 해서, 아, 요 정도, 아, 나의 회전은 요 정도구나. 나의 회전은 이 정도구나. 나의 회전은 이게 아니구나. 이 정도구나. 딱 보면 이 팔꿈치가 될 수 있으면 저 뒤로 나가지 않죠. 이렇게는 안 될 테니까. 분명히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드셔야 돼. 이 모양을. 이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서 스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몸이 돌면 저절로 이렇게 나가지 않는 이상은 몸이 돌면 저절로 얘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얘가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려오면 여기에 그대로 붙게 돼서 아까 얘기했던 손목이 그대로 촥 풀리면서 클럽을 던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연습을 해보시면 돼. 그래서 평상시에 이걸 하신 다음에 클럽을 드시고 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아, 이런 거였구나. 평소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 요 모양이구나. 직각으로 만들어서 내가 최대한 돌린 다음 아 여길 만나면 아 이거 와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었네. 이런 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죠? 손으로 그냥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이상하게 한다거나. 물론 이게 사람마다 이게 쉬운 사람이 있고 이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스윙을 올릴 때 항상 올리잖아요. 암 스윙, 바이턴 스윙 이런 것처럼 요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거의 그 암 스윙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요게 되시는 분들은 그 스트레칭을 통해서 아 내가 백스윙 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한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와 내 자세가 무슨 프로 자세 같아.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볼을 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런 걸 해보셨으면 뭐 연습장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하셔서 어우 어깨가 많이 풀리는구나. 이 상태에서 그냥 볼을 치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 방금 전에 했던 나의 스트레칭을 믿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여기가 맨 처음에 좀 뻣뻣하고 힘든데 아 내가 지금 올려야 될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손이 딱딱딱 90도로 꺾여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구나. 그런 다음에 들어서 최대로 푼 다음 스윙을 하면 되겠구나. 요 동작을 꼭 한 번씩 해보셔서 하루에 몇 번씩 하셔서 연습장에서 굳이 뭐 시간 내서 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꼭 해보세요. 돼지갈비 같은 걸 구워 먹다 보면 이게 갈비하고 살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살짝 벌어져 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크게 아파가지고 뭐 한 몇 달을 못 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여러분들 스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자세 만들기 해봤는데요. 이게 이쪽이 좀 뻣뻣하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좀 이쪽을 푸셔서 왼쪽은 어차피 왼쪽 등을 활용하는 거니까 오른쪽 이 동작을 잘 하셔서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하체로 리드해서 볼을 칠 수 있는 엔진이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타사사 걸려서 자연스럽게 스윙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좀 터득하시고 드라이버 비거리 그 다음에 하나의 뭐 프로 같은 멋진 폼 그 다음에 뭐 정확도 이런 거를 완성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스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주소에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꾸준히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로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콘텐츠를 찾아뵐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